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리뉴얼 버전 완전 초신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이 메이크업 영상에서 주구장창 보여드렸던 마스카라인데요. 전부터 너무 찬양해와서 다들 아시죠? 에뛰드 마스카라 인생템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5년 연속 컬링 마스카라 1등 제품인 이 컬픽스가 싹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다고 해요. 리뉴얼 되면서 컬링 지속력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전후 신상 비교와 함께 답답한 꼬막눈, 졸린눈, 작은 눈을 교정할 수 있는 눈 성형 메이크업까지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중간중간에 꿀팁이 많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눈을 트여 보이게 해주는 눈 성형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눈이 사람의 첫인상과 느낌을 좌우하잖아요. 저도 쌍꺼풀이 겹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쌍꺼풀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살짝 졸려 보이고 뒤가 막혀있는 꼬막눈이에요. 아무리 따라해도 메이크업만 진해지고 눈이 더 답답해 보여 하는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은 쉬워지실 거예요. 최대한 간단한 과정으로 교정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밋밋한 눈에 깊이감을 주고 윤곽을 더 뚜렷하게 살리기 위해서 쉐딩으로 틀을 잡아줄 건데요. 첫 번째 컬러로 아이홀 부분부터 터치를 해줄게요. 아이홀이라 함은 여기 뼈를 만져봤을 때 눈썹 뼈 아래 움푹 들어가는 부분까지예요. 뼈의 윤곽을 살려주면서 눈매를 더 깊어 보이게 만들어줘요. 언더까지 넓게 발라줄게요. 부분까지 넓게 발라주고 난 뒤에 이 두 번째 컬러로 애교살과 뒤트임 디테일을 잡아줄게요. 애교살 먼저 만들어줄게요. 쉐딩하면서 이 과정이 들어가면 섀도우만 발랐을 때보다 눈의 윤곽이 자연스럽게 커 보이기 때문에 한번 틀을 잡아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애교살의 영역은 뒤트임 메이크업을 알려드릴 거니까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 여기까지 트여 보이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끝쪽을 살짝 그라데이션해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줄게요. 눈꼬리 쪽에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림자만 줬는데도 왼쪽보다 여기 애교살이 훨씬 커 보이죠? 비교 과정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쪽씩 진행을 할게요. 다음은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브라운 슈가 라떼. 먼저 이 밝은 컬러 애교살에 튀어나온 부분에 볼륨감을 줄 건데요. 가운데 부분부터 양쪽으로 퍼뜨려 줄게요. 펄이 없는 자연스러운 애교살 컬러는 먼저 발라주면 원래 내 애교살인 것처럼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밝은 컬러 사용해서 여기 점막 밑부분, 삼각존이 들어갈 부분에 흰자를 연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밝게 밝혀줄게요. 첫 번째로 코코아 베이지 색상 사용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잡아줄게요. 블렌딩 브러쉬로 살살 펴줄게요. 그냥 발라줬을 때보다 쉐딩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준 뒤에 발라주면 이렇게 음영이 자연스럽게 아이홀 부분에는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같이 색감을 주고 이 한 단계 더 진한 브라운 사용해서 두 번째 음영을 줄게요. 정면을 보고 여러분 눈꼬리를 빼고 싶은 만큼 이렇게 한번 찍어서 영역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살살 펴줄게요. 뒷부분부터 터치해주는 이유는 뒤트임 메이크업은 뒷부분에 음영이 더 들어가야지 자연스럽게 뒤로 길어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와 줄게요. 오늘은 과한 색조 쓰지 않고 진한 색상들은 많이 자제할게요. 같은 색상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부분을 연장을 해주는데요. 아까 점막을 연장한 부분 밑에다 먼저 찍어줄게요. 보이세요? 살짝 더 진하게 찍어볼게요. 요 끝에 점막 연장한 부분을 비워주고 이 밑으로 눈이 뒤로 길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내 눈 끝인 것처럼 얇은 브러쉬로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로 포인트를 한번 줄게요. 제일 진해야 될 부분에만 살짝 찍어서 앞으로 슬쩍 펴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 글리터 컬러로
검은자 가운데 부분에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입체감을 줄게요. 사실 이렇게 팔레트 하나로 하는 과정이 제일 간편해요. 밝은 컬러, 글리터 컬러, 아이라인용 컬러 다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 단계 더 진한 컬러로 눈꼬리 부분에 마지막 음영을 줄게요. 여기 뒤트임 부분과 이어진 느낌이 날 수 있게끔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어지되 이 끝부분이 만나면 안 돼요. 눈을 떴을 때 눈꼬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 아이라이너 전에 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꼬리 부분에만 살짝 해줄 거예요. 남아있는 여분으로 앞머리 부분도 살짝만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뒤트임 메이크업인데 여기가 너무 진하게 만났어요? 간단해요. 요 면봉으로 뒷부분을 살짝 터주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아이라인은 꼬리 부분부터 흰색 점막 부분 연장한 게 자연스럽게 끝나는 부위까지 여기까지 해줄 거예요. 오늘은 좀 내려와서 만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살짝 내려서 그려줄게요. 점막은 최대한 얇게. 또렷함을 위해서 여기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까지는 점막을 메꿔주고 끝으로 갈수록 점막은 비워줄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밑에 점막과 위에 점막이 둘 다 비워져 있어서 점막이 연장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 컬러 사용해서 제가 항상 까먹지 않고 하는 과정이죠. 아이라이너를 위해 덮어줍니다. 덮어주면서 같이 섞여서 블렌딩이 돼서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도록 해줄게요. 라인만 있는 느낌이 아니라 라인 위에 그림자가 한 번 더 들어간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해줘야지 브러쉬 라이너에 특유의 광택이 없어지면서 눈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광택이 비치면은 안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그 부분 한 번 더 밝은 컬러로 지워진 것 같은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교살 포인트를 줄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너무 속눈썹에 가깝게 찍지 말아야 돼요. 여기 진한 포인트 밑부분에 찍어줄게요. 너무 위로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섬세하게 발라줄게요. 대충 찍어서 속눈썹 부분이랑 가까워져 버리면 그만큼 속눈썹 부분까지 애교살이 침범을 해서 눈의 부위가 작아져 버려요. 앞트임 효과를 위해서 이 앞부분에도 살짝. 제가 원래 여러분 이쪽 눈이 이쪽 눈보다 살짝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훨씬 더 또렷하고 확장돼 보이죠? 제 속눈썹이 직모로 쳐져 있어서 눈알을 살짝 가리는 게 있어요. 뷰러 한번 찝어줄게요. 눈 트임 메이크업 할 때 뷰러를 뿌리부터 잘 찝어줘야 돼요. 뿌리 부분이 내려가가지고 눈의 영역을 가려버리면 눈이 정말 더 커 보일 수 있는데 속눈썹 때문에 작아 보여요, 오히려. 이렇게 뷰러까지 찝어줬으면 짜잔! 앞에 설명해드렸던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제품인데요. 일단 패키지가 핑크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전 제품인데 비교하면 무광이라서 좀 더 감각적인 느낌이네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2주 전에 항상 테스트하는 기간을 갔는데 제 최애 마스카라라서 진짜 신중하게 비교해봤거든요. 일부러 비 오는 날 테스트를 해봤는데 컬링 처짐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도 번짐은 정말 없다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물 뿌리고 비벼도 전혀 흘러내리지도 않고 끄떡없는 지속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리뉴얼 전 제품에 비교하면 리뉴얼 후 제품이 마무리감 느낌이 살짝 다른데요. 볼륨보다는 컬링에 좀 더 포커싱 되어서 전보다 덜 뭉치는 느낌으로 발려요. 국민 BM이라고 소비자 400명이 참여해서 테스트하고 완성한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더 완성도 있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아! 특히 할인할 때 놓치지 말고 요 브라운도 하나 꼭 쟁이세요. 에뛰드는 브라운도 흐리멍텅해 보이지가 않고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그럼 본격적으로 발라볼게요. 뒤트임 메이크업의 핵심은 마스카라는 눈꼬리 부분을 더 길게 신경 써서 발라줘야 되는 점이에요. 라이너도 뒤로 연장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뿌리 부분부터 닿게 발라줄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깔끔하게 발리는데 장난 아니죠, 컬링. 대박이다. 이렇게 해주고 솔을 살짝 세워서 뿌리 부분에는 볼륨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이 뿌리 부분에 볼륨을 넣어줘야지 아이라인을 안 하는 분들도 조금 더 또렷한 눈매를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마스카라가 무거우면 속눈썹이 처지면서 언더에도 묻어가지고 번지고 이러는 건데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뿌리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끝부분은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요 기둥을 튼튼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더 바를수록 두께감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바를 때 대충 바르기보다는 뿌리 제일 안쪽 부분부터 닦게 해주고 더 바를 때는 뿌리 부분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세요. 리뉴얼 전보다 어플리케이터가 조금 더 얇고 단단해진 느낌이라서 눈을 안 찌르고 뿌리 부분에 더 발라주기 쉽더라고요. 전보다 뭉침이 훨씬 덜해서 계속 더 발라도 엄청 깔끔하게 발리는 거 보이세요? 언더 부분은 여러분 뒤트임 해놓은 곳을 침범하지 않도록 가운데 부분에 속눈썹이 뒤를 막아버리면 뒤트임 해놓은 부분이 소용없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언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섬세하고 길어진 거 보이시죠? 솔이 얇아가지고 언더에 발라주기가 진짜 좋아요. 언더 속눈썹 없으신 분들 꼭 쓰세요. 확실히 다르죠? 바르기 전, 후 보이세요? 대박이죠. 이런 사소하게 바르는 방법만 바꿔도 5시간, 8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 메이크업 지속력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이 컬픽스 마스카라가 리뉴얼되면서 컬링 지속력이 높아진 걸 아실 수 있어요. 24시간 컬링 지속력 인체 시험까지 마친 제품이라서 요즘같이 더울 때 마스크 습기로 인해서 속눈썹 자꾸 처지는 분들께 딱이에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봤고요. 한 번 더 마스카라 해줄게요. 뿌리부터 이렇게 먼저 발라주고 살짝 세워서 뿌리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두 쪽 다 마스카라 완료해주고 아까 사용했던 붓펜 아이라이너로 요 뒤트임 부분 제일 진한 부분에 페이크 속눈썹 살짝 그려줄게요. 내 흰자가 여기까지 있고 그 밑에 속눈썹이 있는 것처럼요. 반대쪽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게 섀도우를 한 번 더 덧칠 해줄게요. 이렇게 양쪽 페이크 속눈썹 만들어주면 눈 성형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눈을 트여주는 눈 성형 메이크업이 완료가 됐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찐템으로 추천하는 마스카라니까 올리브영 가시면 무조건 집으세요. 할인 프로모션 하게 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에뛰드 필수템이고요. 더보기란에 링크 삽입해드릴 테니까 꼭 가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